광주 방사를 위해 헌신할 기회를 주십시오. 존경하는 광주 광주시민 여러분, 저희는 빛골 광주 전남 주민을 중심으로 한 전현직 국회의원들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한 것은 이틀 이후로 다가온 4월 10일 총선에서 광주 광산에게 출마한 이낙연 후보에 대한 간절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낙연 후보는 광산의 주민 여러분을 포함해서 호남인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5선 국회의원에 재선 전남 도지사 그리고 국무총리와 당대표를 역임한 호남의 대표적인 정치인입니다. 이낙연 후보는 단순히 화려한 정치 경력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정치인 중에서 가장 청렴하고 도덕적이며 광주와 호남 지역을 위해서 헌신해온 김대중 대통령 이래 최고 정치 지도자임을 찾다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지난 대선 경선에서의 패배 이후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서 용의주도하게 진행된 이낙연 후보에 대한 악마화와 가짜뉴스 그리고 집중적인 네거티브 공세로 인해 광산을 주민을 비롯한 호남인들 사이에서 깊은 오해가 있음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광주 출신으로서 김대중 정신의 계승을 위해서 오랫동안 우리 모두의 고향 호남을 위해 헌신해온 저희 전 현직 의원 일동은 4월 10일로 임박한 총선에서 이낙연 후보에게 광주와 광산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역할, 그 기회를 주십사 간곡히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광산을 주민 여러분의 이낙연 후보에 대한 소중한 한 표는 비단 이낙연 후보의 국회의원 진출에 머물지 않고 김대중 정신의 계승을 통한 무능한 윤석열 정부의 심판과 민주개혁 진영으로의 정권교체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혁명으로 가는 소중한 불꽃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더불어 이낙연 후보에게는 김대중 대통령 이래로 유능한 호남 출신 정치 지도자들이 모두 강제로 사라져버린 상황에서 광주와 호남 발전을 위한 마지막 불꽃으로 부활할 수 있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광산을 광주 시민 여러분, 이낙연 후보에게 광산을과 광주를 위해서 또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간곡히 호소드리고 거듭 부탁드립니다. 2024년 4월 8일 참석자 김경천, 김동주, 김종배, 배기훈, 문희, 안재홍, 유인학, 이영권, 이윤석, 양경자, 정각길, 정호선, 정균환, 최일병, 최성, 최영희, 가나다 순입니다. 전 국회의원 등 국회의원 16인 1등입니다. 감사합니다.